아이씨. 어, 뭐지? 어? 망대기가 아닌데요? 네, 안녕하세요. 불꽃 다람쥐 쭈리쭈리쭈리 박입니다. 와, 여기 정말 오랜만에 와보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 시방이죠, 시방. 아, 여기 시방에 제가 웬만하면 안 오려고 했는데 요즘 여기서 장어 새끼가 조금 기어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어찌어찌 나와 있습니다. 아, 여기 시방은 밑걸림이 워낙 심한 포인트라 갖고 지금 밑걸림이 없는 뻘바 포인트까지 걸어왔는데요. 여기까지 장어 새끼가 기어 나와줄지 걱정이네요. 예, 나와준다면 정말 아가리 또 고자질 맛은. 자, 첫 캐스팅 날라갑니다. 장어 대갈바게 떨어져라! 빠샤! 자, 지금 던지자마자 톡톡톡 입질이 오고 있는데요. 예, 망댕이 새끼겠죠? 아, 또 오늘 망댕이 새끼만 한 500마리 잡고 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망댕이도 좋다! 아무거나 한 마리 올라와라! 빠샤! 아샤! 어우, 꽤 묵직한데요? 뭐냐? 대왕 망댕이 같아요. 아샤샤샤샤. 어, 뭐지? 어? 망댕이가 아닌데요? 애장어예요, 애장어. 와, 벌써부터 장어 새끼가 올라오네. 와, 벌건 대낮인데. 와, 대박. 와, 애장어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예, 사이즈는 별로 안 커요. 한 30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래 주둥이에 제대로 후킹이 됐네요. 아, 요놈 빨리 빼서 놔주도록 할게요. 와, 요놈 아주 좋은 횟감인데, 예, 아쉽기는 하지만 사이즈가 작으니까 얼른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작아도 힘이 장사네요, 장사. 자, 썩 꺼지거라. 빠샤. 오, 여 위에 갈매기 좀 보세요. 어, 대박. 너 갈매기냐 되매기냐? 돼지 새끼가 지뚱뚱한데요? 아, 오늘 장어 새끼는 많이 못 잡더라도 망댕이는 신나게 올라올 줄 알고 무리해서 나왔는데 우째 이리 조용하냐 이 똥강아지 새끼들아. 어? 우째 댕겨 이씨. 아, 지금 뭔진 모르겠는데 잔잔바리들이 계속 건들긴 하거든요. 아이, 또 개새끼들인가? 아이, 미치겠네. 현재 시각은 저녁 7시 35분이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물이 싹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입질이 전혀 없네요. 아이, 큰일 났네. 앞으로 물 찰라면 3시간이나 기다려야 되는데. 아, 이래서 내가 서해 바다를 싫어한다니까. 고기도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 멋진 장면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와,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와, 대박이죠? 역시 노을은 서해 바다가 짱이네요. 지금 고기만 잘 나오면 밤을 새서라도 열심히 던져볼 텐데 상황이 너무 그지 같아요. 그냥 9시까지만 열심히 던져보도록 할게요. 오, 입질. 조심조심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어, 어, 뭐 있긴 있어요. 아샤, 제발. 아샤, 뭐냐? 아샤. 애장어 한 마리가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아, 저기 보이시죠? 아이, 큰일 났네.
못 빼겠는데요? 아, 여러분. 꺼냈습니다. 꺼냈어. 아, 꺼냈는데 줄이 개판됐네요. 아무튼 일단 갖고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아, 여러분. 드디어 한 마리 또 잡았습니다. 에, 사이즈는 아까 거랑 고만고만하네요. 아, 요놈 잡았다, 요놈. 자, 요놈도 얼른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에, 저기까지 던질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 잘 가거라. 아샤! 아, 깔끔하게 한 마리 더 잡고 낚시를 접으려고 했는데 지금 버스 시간이 간당간당해서 그냥 여기서 바로 접어야지 될 것 같아요.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에 동해바다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